양분이 우리 공통 조성이라는 가정하에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 설명드릴게요. 얼마나 우리가 양분 할아버지가 있죠, 그죠? 수염이 많이 난 것 같은데. 당군 할아버지가 있고 당군이 어떤 여자분이랑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았겠죠. 그래서 여자분도 그릴게요. 원래 신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시니까. 자, 지금이 단기 4351년이에요. 그래서 4351년이 지나서 이들이 계속 자손을 낳아서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단기 4351년. 4351년이 과연 몇 세대나 됐을까 계산을 해보면은 한 세대가 대충 한 25년 정도 되니까 4351년을 25로 나누면 돼요. 뭐 예전에는 결혼을 더 일찍 할 수도 있고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지만 대충 한 25년이라고 생각하면은 약 174세대가 돼요. 아, 174세대 뭐 그렇게 많지 않죠? 174세대가 지나온 동안 당군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는 얼마나 우리에게 남아있을까 그걸 계산을 하려면요. 먼저 저걸 자, 유전자를 말풍선 안에 드릴게요. 유전자가 염색체라고 하는 물건 안에 들어있는데 염색체가 굉장히 많으니까 8개씩만 그릴게요. 대박이다! 당군 할아버지랑 결혼하셨던 여자분도 역시 자, 그러면 둘이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이가 정확하게 집중하고 보게 엄마와 되네. 아빠의 유전자를 절반씩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유전자는 아빠로부터 받은 거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엄마로부터 받은 거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날 때 정확하게 아빠의 유전자가 절반이 남기 때문에 반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날 때 2분의 1씩 줄어드니까 174세대가 줄어들면은 2분의 1을 갖다가 174번 곱하면 돼요. 2분의 1에 174승.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큰 수가 나오는데 2, 3, 9, 4, 5, 2, 계산이 안 돼, 손으로. 4, 5, 2, 그리고 뒤에 0이 무지무지무지하게 많아서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다 그래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읽을지도 모르는 큰 수. 과학적으로 표현한 방법,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것분에 1이 되는 거죠. 남아 있네, 그래도. 아, 있긴 있네. 2.39452 곱하기 아마 10의 52승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의 1이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비율의 당군 유전자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몸에 남아 있는 거죠.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저 정도면 없다.